오늘 여러분과 같이 광야의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이제 많이 배워가면서 이 식당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이냐고 이렇게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얘야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손님을 받아? 손님을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면 손님을 막 던지는 줄 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열심히 그 식당에서 일하면은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엄청 애 먹었다란 말. 애를 뭐예요? 먹었다. 엄청 애 먹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먹는 줄 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게 총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 중에 오늘은 네가 쏴라, 내가 뭐라? 쏴라, 쏘라는 말, 쏴라, 네가 쏴라, 그래 내가 쏴마.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이 식당에서 얘야 누구에게 시킬 때 식탁 훔쳐라 그러죠. 식탁 훔쳐라. 그 식탁을 훔쳐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 한국말을 배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먹는 문화에서 여러분과 내가 배고픈 시절을 그 살았기 때문에 이 배고픈 굶주림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프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오늘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생활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생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의 생활이 좋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대우를 받았지만은 요셉이 죽은 후에 저들은 노예로서 자유가 없이 또 노역이 힘들어서 울부짖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를 했는데 저들이 뭐라냐면 고기 까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고 또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된 것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에 만나를 주시는 광야에 식탁을 벌려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광야에서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광야의 만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였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이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하늘에서 무엇같이 내리니 양식을 무엇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어른, 노인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숫자 10만 명만 해도 대단한데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를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지 않냐고는 저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뭐같이 내리게 하셨어요? 비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저들을 사랑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저들에게, 불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를 바라지 말고 광야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피로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제 사회 살아가면서 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나이가라 폭포 근처에 러브 카넬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라 폭포 그 근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암과 무서운 질병으로 계속 목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연구한 결과 수십 년 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화학 산업 폐기물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금속 용기에 담아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데 그 금속 용기가 이 상해지면서 거기에서 독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게 되고 암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제 더 안전한 곳에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잘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성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안전하게 두었다고 했는데 금속 용기가 결국은 이제 상해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상처 있을 수도 있고 원망과 분노 이런 감정들을 어떤 사람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 계속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고 나는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다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어릴 때 그 상처가 부부 생활에도 또한 자녀들 교육하는데도 자녀들 키우는데도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두면 그것이 처리된 줄 아는데 결코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둬둘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내 마음에 가둬두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용서된 것처럼 되어지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나쁘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불쑥불쑥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 할 것이라? 거둘 것이라. 이 거둔다는 말이 여기에서 세 번이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양식을 광야에 주시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용서한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용서해놨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지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일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머리만 알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비같이 양식을 내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그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로 우리를 시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우리의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신광야라는 곳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일주일 그냥 살다가 교회만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불림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만나는 히브리어로 마누라고 합니다. 마누. 마누가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좋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누였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그 만나가 되었는데 모세는 그것이 뭐냐는 질문 속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뭐하게 하신?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 양식이라. 하나님은 불평한 저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줘서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살도록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때로 힘들고 어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광야에 만나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어떤 사람이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여기에 거두는 노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되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그 피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노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릴 양식을 믿는다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땀 흘려 거둠의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름에 제가 그 국민은행을 이제 오후에 잠깐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온몸에 땀을 흘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일대 지방에 광야에 가서 저들이 만나를 거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두는 노동의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은혜로 줄 줄만 아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저들에게도 내가 준 만큼 대가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일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줄 줄만 알고, 사랑할지니까 매를 댈지도 모르고 남을 할지 모르고, 부모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이끌어가는 그 자녀들이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큰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아직도 그들은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의 교훈이 필요하고 때로 부모가 저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이 필요한데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일하도록 해야 돼. 아이들에게 땀을 흘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정말 대가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할지라 거둘지니라고 했어요. 매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리고 있는데 그 은혜는 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도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화도 침노의 자들이 얻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로 피로를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침나는 자, 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누리도록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에게? 나가는 자에게, 취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식탁에서 배불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얻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가르쳐준 교훈 하나가 있는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쉬리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무슨 안식? 거룩한 안식이라.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이제 두 배로 거둬가게끔 하고 그리고 7일째는 그것을 갖고 먹도록 했습니다. 안식일날 쉬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루 더 일하면 그만큼 이익일 것 같지만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 대신 온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안식을 즐긴 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란서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혁명.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런데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낙후된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정했냐면은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했어요.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국가적으로 40%의 손실을 보게 됐어요.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7일 휴무제도 휴무제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골드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부지역에 가면 금이 많다는, 그래서 저들은 서부지역으로 달리고 달렸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죠? 미국이. 예. 달리고 달렸어요. 달리고 달렸어요. 금을 캐기 위해서 하루도 빨리 가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달리고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청교도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6일째 가고 그리고 하루 쉬었어요. 말도 쉬게 하고 자기네들도 하루 쉬었어요. 또 월요일날 떠나는 거예요. 6일째 가고 또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말을 이제 말이 그곳에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걸어서 가는 사람들. 마지막 가보니까 오히려 청교도 그 후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금을 얻었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보물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에서 달리고 달렸지만 그 결과 거기서 죽게 되고 말도 죽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색소폰을 함께하는 또 도와주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강동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개인 택시를 하니까 두 주에 한 번씩 쉬게 되는데 그 두 주에 한 번씩 이제 일 나가는 것조차도 자기가 본인이 쉬면서 주의를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은 운전하시다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을 맞춰서 교회로 가시는 분입니다. 한 교회 40년 이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김종태 목사님 은혜 성서 침례에게 전에는 김종림 목사님이 하셨던 합정동에 계셨던 그곳이 하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한 분 집사님은 이분도 개인 택시 운전수인데 수요일날 찬송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운전을 하시다가 수요일날 되면은 교회를 향한다고 합니다. 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 실어주면 돈이 얼마 들어온다는 거 계산적으로 얼마나 이분들이 잘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0년 이상 찬송도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종합교회도 없느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거두는 그런 법칙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나는 나눔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멧씩 거두되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보통 여러분 마시는 큰 우유팩이 1리터인데 두 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반 정도. 한 사람에게 두 개 반 정도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적게 거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성경에 보니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낸 사람이나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눔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나누는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미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이제 사도에게 바치면 그 사도들이 그 미망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공평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때 당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본문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큰 교회 크리스찬 가운데 그 자매들이 직분 가진 사람들이겠죠.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사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피 코트를 수천만 원짜리를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큰 교회 직분을 가진 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속옷을 걸치고 다니며 정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졌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청문회에서 저런 것이 밝혀지다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으면 좀 더 오래 산대요? 어? 오래 산대요? 수백만 원짜리 속옷 입으면 좀 더 오래 살아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누리게 하셨다면 결국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고 당시 그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저들이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이 배불렀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 본문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되는데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한다 했어요? 노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가 한 70억이 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구는 원래 120억 명이 살도록 넉넉한 공간과 먹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120억이 넘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애들은 굶어서 지금도 죽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을 줄 알고 내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눔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회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대회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어렵냐면은 부모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데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내 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대 4대까지 풍성하게 살도록 위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승경 선생님 주님 품 안에 가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주님 품 안에 가셨어요. 우리 집사님 소승경 선생님 남자로 태운 것이 참 행복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강서 모친이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그런 아내가 어딨냐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근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간 것이 없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대만 먹고 살면 될 건데 내 자식까지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먹여 살리려고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내 대에 사는 걸로 감사해야지 다음 때까지 살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눔의 삶,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삶,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누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3M M자로 해서 세 가지 방법을 논했는데 첫째는 멜더스라고는 이제 다는데
이것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가 증가에 따라서 식량 증산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까 인구가 70억이 됐으면 그만큼 식량을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가능해 되었어요. 둘째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무조건 벌면 나누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나누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성교 이념의 미션이라고 하는 성교 이념. 서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거. 이것이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성숙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지나친 욕망과 독점욕이 굶주림을 만드는 것처럼 여름만 나는 오히려 욕망과 독점욕보다는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11개척교회와 21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기관인 신학대학원, 대학교, 목욕사역, 알코올 치료사역, 원로 목사님들 이런 데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했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비종과 같은 사람, 비종과 같은 사람에게 참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눔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문무철 목사님이 국내 개척교회 총무로서 저하고 같은 시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척교회가 지금 현재 11교회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11교회 거의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교회마다 도와가지고 6년, 7년을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 30대 후반인 윤장한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회사를 차리면서 무슨 이름으로 차렸냐면 온유, 성경의 말대로 온유 플러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쉽게 말해서 옷기 프린터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이 개척교회 11교회 부부들과 자녀들을 초대해갖고 한우로 대접을 했다고 했고 또 이번 여름에는 롯데 백화점에서 삼계탕을 주문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해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개척교회까지 자기 교회도 돕기 힘든데 이런 개척까지 참 마음을 쓴다는 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을 하면서 교회 손님이 찾으면 접대하는 그런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목사님 손님 오시면 저에게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오세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러면서 참 교회 손님 올 때마다 접대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눔의 사역이 아닐까.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난 날 우리가 얼마 모았느냐 벌었느냐 보다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썼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가져갈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지어본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러므로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사역을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했고 오늘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꽉 채워갖고 가서 우리 필리핀의 김대현 선교사님 도와줄 거예요. 내년에 제가 3월 달에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나눔의 사역이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 만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깍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의 모습은 깍시 같았다고 했어요. 깍이라는 미나리과에 속한 풀의 이름이고 그 씨는 양념이나 소화제로 쓰이는데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을 소화를 돕는 그런 양념의 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 섞은 과자라고 했어요. 만나는
최고의 영양가와 최고의 맛을 지닌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이제 저들이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것이 만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웰빙이에요. 웰빙. 근데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요 또 광야에서 살았지만 큰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학자로 유명한 구르 박사는 이 만나는 모든 질병까지 치료해주는 유익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 결국 이 만나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기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사양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저들은 먹었지만 그 떡을 먹고 죽었어요.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는 40년 동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은 우리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 떡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떡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떡은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살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만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그 육체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교회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뭘 주고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만나를 준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살린 떡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선택된 민족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